안녕하세요. 3분 유지입니다. 5월 15일은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훌륭한 일본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들 여교사물이라고 하는 선생님, 장르물, 활동하는 여배우라면 한 번쯤은 찍는 작품이기도 하고 출장 시리즈와 더불어서 웬만해서 평탄은 친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업계의 근본 시리즈이기도 하며 확실한 고정 팬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쪽 세계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누님 계열 여배우가 출연한 작품은 웬만해서는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여배우들이라면 한 번쯤 찍었지만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니기도 합니다. 바로 이미지에 따라서 안 찍는 여배우도 있습니다. 여교사 하면 연상의 이미지. 아무리 교생이라고 해도 연상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어려 보이거나 이미지가 안 어울리는 여배우들은 아직 안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카노유라가 있습니다. 98년생으로 올해 25살인 카노유라. 나이로는 여교사 작품을 찍기에 적당하지만 어려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2017년에 데뷔해서 벌써 올해 6년 차인 여배우이지만 아직 여교사물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가정교사 혹은 과외 선생님 작품은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 여교사 역할은 아직입니다. VR과 블루레이, 영상화보 작품을 포함해서 현재 검색되는 카노유라의 작품은 총 87건. 출장 시리즈와 결혼한 유부녀 역할도 3작품이 있는데 아직 여교사물은 없습니다. 그만큼 여배우의 이미지에 따라서 아무나 찍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연상의 이미지가 필요한 만큼 누님 계열의 여배우들이 많이 찍기도 합니다. 누님들의 여교사물은 웬만해서는 평타 이상을 하며 여교사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호평을 받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 역할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연륜과 경력이 쌓이면 여교사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여교사 역할로 가장 넘버원인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저의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저는 바로 카에데 카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그래도 카에데 카렌인 것 같습니다. 카에데 카렌의 총 작품은 영상화보와 VR 기타 등등 총 59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교사물은 총 3작품, 마지막 은퇴작으로 알려진 작품도 여교사물입니다. 이 3작품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진짜 리얼한 여교사 같은 누님 계열을 제외하고는 카에데 카렌이 여교사물에서 독보적인 연기를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타임 넘버원, GOAT라 불리는 여교사물의 최고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호노카 선생님입니다. 호노카라는 이름보다 호노카 선생님이라고도 많이 불리며 이 영상을 편집한 이유는 바로 호노카 선생님을 추천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04년도에 데뷔해서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되어서 요즘 재민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호노카 선생님을 뛰어넘을 작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승의 날만 되면 모두의 은사라 칭찬받으며 아직도 선생님 역할의 작품들은 명작이라고 극찬을 받고는 합니다.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호노카에 대해서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호노카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호노카는 82년생으로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가 있는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여교사물로 정점을 찍으며 주연상을 수상하고 했으며 2008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배우로 전향해서 본명인 시모무라 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있으셔서 예전만큼의 포스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란 호노카 선생님만 계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호노카 선생님이 아직도 올타임 넘버원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유는 직접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 오늘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교사물에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다른 작품들이 있는지 국내 커뮤니티의 여교사물 중에서 추천순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위는 하시모토 아리나의 작품입니다. 2019년 1월에 출시한 작품입니다. 다음 9위는 키요모토 레나의 작품입니다. 2018년 11월에 출시된 작품입니다. 다음 8위는 타카하시 쇼코의 작품입니다. 2018년 10월에 출시된 작품으로 추천을 많이 받았지만 타카하시 쇼코의 연기력 때문에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7위는 아오이 치카사의 작품입니다. 2019년 2월에 출시된 작품으로 자막도 있어서 보기 좋고 또한 여교사물에서 최고 중 한 명이라 칭찬받는 아오이 치카사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6위는 또다시 하시모토 아리나의 작품입니다. 2019년에 출시된 작품으로 유일하게 10위권의 두 작품이 랭크되어 있는 하시모토 아리나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하시모토 아리나의 레전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5위는 아오이 이부키의 작품입니다. 2021년 3월에 출시된 작품이며 아직 어린 이미지에 비해 여교사물을 이렇게 빨리 찍을 줄은 몰랐으나 오히려 명작이라며 극찬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4위는 아카리 치무기의 작품입니다. 2021년 1월에 출시된 작품이며 기존의 여교사물과 조금 다르며 특히 아카리 치무기가 엄청 이쁘게 나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3위는 산노미아 치바키의 작품입니다. 2022년 2월에 출시된 작품이며 레이블을 이적 후 처음으로 출시된 작품이라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연기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던 산노미아 치비키이지만 이 작품을 기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2위는 아마미 치바사의 작품입니다. 2014년 12월에 출시된 작품이며 나이가 있으신지라 여교사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아마미 치바사의 작품입니다. 마지막 1위는 요시자와 아키오의 작품입니다. 2018년 2월에 출시된 작품으로 식상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요시자와 아키오의 연기력을 모든 것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국내 커뮤니티의 추천순으로 한번 추천해드렸으나 정확한 기준이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그냥 어떤 작품이 유명하고 어떤 작품이 재밌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파악만 하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스승의 날만큼은 기존의 NTR 시리즈나 다른 작품들보다 선생님 작품으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